최대 정보통신 가전 전시회 CES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건 단연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 전시장에도 자동차가 들어서 있습니다. 소니 전시장에도 전기차가 들어서 있습니다. 소니는 최고의 게임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컨셉카를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뭐 신발 관리하는 기계 들어가 있고. 와, 너무 좋다. 와, 뭐가 나오는 거야? 미니 냉장고도 있고. 리클라이너도 있고 정말 거실처럼 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거든요. 저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차 안에 심지어 모니터도 크게 있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게 그냥 저 안에서 집인 거야, 집. 맞습니다. 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운전자를 영어로. 드라이버. 그렇죠. 승객은? 패신저죠. 드라이버가 사라지고 다 패신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운전면허도 필요 없겠네요? 운전면허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다가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운전을 좋아하는 레이저 출신으로서는 아니 내가 운전할 수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드라이버랑 레이저가 동시에 없어지네.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좀 그 맛을 아니까. 아. 이제 미래의 사람들은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좋은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졸음 운전도 없어질 거고 음주운전. 아, 무조건 없어질 거고. 그리고 보복 운전 이런 거 없어져서 그런 거는 좀 안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타서 술을 먹고 없어서 막 엄청. 너무 좋네. 야, 가면서 술 마시면서 샴페인 파티하고. 그러면 음주운전일까? 목 조치가. 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약간 거리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겠죠. 맞아. 두려움이 없어지죠. 약간 그러면 강남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강남 땅값. 부동산까지 가는 겁니까 오늘? 있어요. 자율주행차의 미래 전망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를 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 왜 웃으셨어요, 진짜 저렇게. 아, 진짜요? 그래. 강남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굳이 복잡한 도심에 모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에 불함이 없는 거죠. 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표 씨 또 얘기하면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얻는 게 10인데 하나는 잃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너무 편하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어쨌든 우리한테 닥칠 이게 안 오진 않을 거거든요. 아, 무조건 올 수밖에,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LP를 듣는 사람이 있듯이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내연기관차 이런 거 있죠, 이제. 그쵸. 마지막 내연기관차 이런 거에 또 가치가 있을 거야. 그건 아마 웨이팅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